네, 안녕하세요. 에너 배드민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옷도 배드민턴. 이렇게 맞췄어. 카메라로 엄청나게 고퀄리티도 영상 올리지만 네. 짧게 핸드폰으로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있고 볼 수 있게끔 네. 그럼 자주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샴푸 같은 준비한 게 오늘 꿀팁 하나 알려줄 수 있는 거 있어요? 갑자기? 아, 그냥 오늘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반응을 봐야 되니까 카메라를 이제 제가 찍고 샹콕이 그러면 서비스를 내가 가져와. 알겠어, 가져와. 자,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꿀팁. 꿀팁을 시작하겠네. 어떤 꿀팁이죠 오늘은? 그러니까 서비스인데 저희가 옛날에 뭐 그냥 기본 서비스 뭐 아니면 대각 뭐 슬라이스 서비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는 앞을 보고 있어. 근데 앞에 내 것처럼 하면서 공이 대각으로 가버려요. 직선 보지만 대각으로 가는 거? 그쵸. 그러면 직선으로 넣는지 안 넣는지 뒤에서 제가 한번 봐볼까요? 네, 봐보기 넘어가 볼게요. 네트를. 자, 일단 봐봐요 지금. 여기 이쯤으로 지금 올 것 같은데 한번 서브를 한번 넣은 거 봐볼게요. 오, 네트선이 지금 네트 그 서비스 라인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몰랐을 텐데 서비스 라인까지 보여드리면 자, 지금 자세를 한번 취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직선으로 올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오,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았으니까 자세, 잡는 거를 한번 앞에 가서 배워볼게요. 자, 콕이 있잖아요. 콕을 전에는 뭐 슬라이스 할 때 이렇게 넣던가 아니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아, 옆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그거를 여기를 치는 거야, 여기를. 옆에를? 그럼 앞에 잡고 계시면 제가 한번 옆에 옆쪽 슬라이스를 주는 거예요. 옆쪽이랑 앞쪽이랑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세 잡으면요, 봐봐요. 앞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게 셔틀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자,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서브 넣는 자세라고 보면 되는데요. 좀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고 셔틀콕이랑 라켓이랑 위치. 그리고 딱 자세히 보면은 이게 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라켓 면 그리고 셔틀 각도. 네, 제가 뒤에서 한번 봐볼게요. 네,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떨어져요. 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설명이요? 설명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앞에 노려봐요. 이렇게. 아, 노려본다. 있다가 자세를 이렇게 잡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미리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 가끔씩. 그럼 이 사람한테 쓰면 아주 좋아요. 직선 넣고처럼 하면서 제가 딱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야도 나는 가운데 넣을 거야 라는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내가 가운데를 직선했다고 넣는 거야. 보여주고 또 두 개 넣는데 미리 들어 또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아, 얘 안 되겠다, 얘는 좀 혼나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딱 잡고 있다 보면 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사이 정확히 많이 떨어지죠. 그럼 지금처럼 좀 뒤에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자, 지금 느낌 잘 들어왔죠? 그다음에 혼나야 돼. 아, 됐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오, 뭐 이게 지금 서브 살짝 아웃 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지 마시고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선으로 올 것 같지만 대각으로. 오케이. 자, 이거 이 컨셉 자체는 간단하게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튜토리얼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컨텐츠가 없어지니까 이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오케이. 했을 때 되는 사람들은 나하고 맞는 거야. 이제. 오케이. 연습을 해서 써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좋았어.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짧게 이 영상 자주 업로드가 될 거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넣는지를 튜토리얼 퀄리티 이슈 한번 다뤄보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영상 뭐 앞에다가 짧다라는 거를 뭐 짭 이렇게 해서 보낼 건지 아니면 뭐 간단해가지고 간 할 건지 컨텐츠 이름을 정하진 않았지만 컨텐츠 앞에다가 어떤 멘트를 또 붙이면 좋은지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또 생각을 해보고 네. 이게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핸드폰, 지금 이거 아이폰 뭐죠? 아이폰 11. 아, 11? 네. 무슨 색깔이죠, 핸드폰? 이거 퍼플색인가? 너무 디테일하죠? 네. 이런 디테일한 레슨은 아니고요.
반응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뭐 백호의 꿀팁, 또 샹콕의 꿀팁, 간단한 것들 소소하게 자주 업로드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을 기대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애너 배드민턴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애너 배드민턴. 안녕. Tanto flow que no se compara en niveles. Mi modelo de ti tengo 10,000 carteles. Eres icy, espero que no me congeles. Paso a paso demuestra lo que ella tiene. Sin reposo te baila.